너무 귀엽다. 좀 많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쵸? 다섯 통 넘게 쓴 것 같은데? 여섯 통? 저는 반통 이제. 반통으로 효과 보려는 그대. 욕심이야. 뭔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느낌이야. 속눈썹이 미친놈처럼 자라는 거야. 얘가 폭주하듯이. 나 튤립이랑 똑같죠, 오, 향이? 이거 바르면 썸 탈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호캉스를 왔는데요. 친한 언니랑 같이 호캉스를 와서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놀다가 늦은 밤에 이제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세안부터 하나씩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나름 사진을 또 찍는다고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였어요. 가닥으로 하나씩 붙였는데 완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지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머무는 숙소는 롯데호텔 서울점인데요. 일단은 여기 어메니티 화장솜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립앤아이 리무버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클린업 립앤아이 아이 리무버 비매품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눈부터 지워줍니다. 어머, 나 지금 눈 지웠는데 이게 뭐지? 눈이 여기 되게 선명한데 지은 쪽은 약간 흐리멍텅하네요. 눈썹도 민망하니까 빨리 지워줄까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람벨 클렌징 오일이랑 그리고 니들리 마일드 클렌징 젤 딱 두 개만 사용을 하는 중이고 다른 제품도 뭐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뭐 이것저것 사용도 많이 해보지만 꾸준히 이 두 제품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손에다가 놔주고 물 묻혀서 거품을 떼줍니다. 짜잔! 생각보다 세정력도 정말 괜찮고 제 얼굴에 올려보면 거품이 진짜 잘 나요. 저는 이 클렌징 젤 쓰고 나서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 얘 못 끊고 계속 쓰고 있어요. 클렌징 젤만 썼는데도 요즘에 모공도 많이 괜찮아지고 피부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요 정도? 괜찮죠, 생각보다. 다음에 제가 오늘 나이트 케어로 처음 쓰는 제품은 넘버진의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등장! 아, 어떡해! 너무 부끄러워. 나 지금 생얼이잖아. 전 이제 눈썹이 없어질 예정이랍니다. 친한 언니인데 같이 와가지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되게 꼬꼬마 같다. 결정리 해주면서 살짝 닥터도 해주고 코 옆에 각질도 살짝 제거해주면서 한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프로 써줄게요. 언니 넘버진 저 샀잖아요. 아랑님 말에 홀딱 넘어가서 그래서 바로 너랑 나랑 아랑으로 구매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촉촉해요. 그쵸? 진짜 하죠? 촉촉해요. 저 그거 샀어요. 결감 가득. 결감 가득 이거. 그거 샀어요. 쓰고 나서 저는 미백 효과도 정말 많이 보고 속건조 개선도 진짜 많이 돼서 나이를 먹었나?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여름에 잘 안 썼는데 요즘 나이 먹어서인지 여름에도 쓰게 됐어요. 나이를 먹었다? 나이 언니 앞에서 신기 불편해. 아이고 내가 언니인데. 처음에 이렇게 토너를 바르고 네. 그다음에 뭐 에센스나 앰플을 바르잖아요. 네. 그때 토너를 다 흡수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발라야 돼요? 네. 저는 바르고 바로 기다릴 사람이 없어.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하니까 짧게 한 10분, 15분이 나오는 거지 사실 거기서 계속 뒤에서 뒤들기는 니 다들 이러지 않아요? 나도 근데 여기 잘 나와. 이렇게 보여.
이 향도 좋아. 그쵸? 근데 얘 쓰고 나서 저는 피부톤이 밝아졌어. 진짜 많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쵸? 이 광이 결광. 쫀쫀한 이 결광 꾸준히 쓰면 확실히 그냥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몇 통째 쓰는 거야? 저 엄청 많이 썼어요. 몇 통? 5통 넘게 쓴 것 같은데? 6통? 더 쓴 것 같아요. 버려가지고 계속. 저는 반통 이제. 반통. 아직 멀었다. 반통으로 효과 보려는 그대. 욕심이야. 아직 멀었다. 몇 통 정도 써야 될까요? 저는 이제 꾸준히 2년 넘게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오래 썼구나. 다 했어요. 다음은 요거입니다. 믹순의 콩 에센스. 우와, 쫀쫀. 이거 친구들이 뭔가 거미줄 같다고 하고 슬라임 같다고도 하고 쫀쫀하지 않아요? 끈적거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바르고 나면 어때요? 하나도 안 끈적거려. 일반 에센스는 쓰고 나면 그냥 수분감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쓰고 나면 유수분도 같이 느껴지고 속보습을 쫙 채워주는 느낌이고 실제로 흡수시키고 나면 하나도 끈적거림이 안 느껴져요. 지금 그래요. 그쵸? 네. 그리고 뭔가 다 흡수시키고 나면 피부에 뭔가 막 씌운 것처럼 한 겹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흡수시킬 때 저는 손바닥에 그냥 덜어가지고 얘를 꼭 눌러주듯이 전체적으로 꾹꾹꾹 흡수를 시켜줘요. 근데 이 점액질이 뭔가 다른 성분을 섞은 게 아니라 정말 콩을 순수하게 발효를 시켜서 이런 점액질? 이런 끈끈한 제형감이 느껴지는 거니까 뭔가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가슴이 들었어요. 그쵸? 어때요? 근데 그 코팅막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쵸? 피부에 얇게 코팅막처럼 뭔가 이렇게 맨들맨들맨들맨들맨들 진짜 오오오 진짜 맨들맨들맨들한 이게 느껴져요. 그쵸? 짱이죠? 진짜 느낌이 그쵸? 코팅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그쵸? 뭔가 콩 코팅? 향도 괜찮아요. 향도 좋고 막 끈적거리지도 않고 우와! 어디 거라고요? 근데 저 이거를 하나는 브랜드에서 줬는데 써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통을 제가 샀어요. 괜찮죠? 우와. 이거 언니 선물. 와, 감사합니다. 콩 에센스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쓰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요? 진짜 달라요. 진짜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도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좋고 별로인 거 별로고 언니 잘 모르겠어요라고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다음날 일어나면 이 코팅막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네, 단점은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밀리거든요. 딱 그 적정량 한 펌핑에서 두 펌핑만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좀 정도. 뭔가 내가 써본 에센스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에센스는 그냥 수분 에센스인데 얘는 뭔가 고농축 에센스 느낌? 내가 쓴 거는 여태까지 썼던 에센스는 바르면 흡수는 되는데 바로 사라지는 느낌인데 얘는 사라지지 않고 뭔가 코팅막이 씌워져서 그냥 유지되는 느낌? 진짜 코팅막이라는 말이 딱 맞아. 이것도 에센스 같은 건데 에센스도 다 제형감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 워너세븐의 벨벳 리프트 크림 에센스인데 써보면 그냥 진짜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에센스와 크림의 중간 단계? 근데 저 이거 바로 안 바르고 얘랑 섞었을 게 있어요. 얘 좀 이런 거 섞었을 게 이게 뭐야? 얼라이브 랩에 얘는 레드 스팟 레몬 파우더라서 피부 잡티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건데 들여서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5분의 1 정도 맞춰가지고 계속 섞어주면 돼요. 짜자잔. 다음에 발라주면 돼요. 우와, 이런 것도 처음이야. 진짜 찐으로 좋은 걸 사용하려면 이런 가루타입이 가장 좋아요. 다른 성분들을 섞지 않고 정말 찐이야. 그러니까 정말 얘는 순수한 성분? 순수한 100% 그런 성분. 그런 가루.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 쓰던 화장 품에다가 이런 거 섞었으면 돼요. 원래 이거를 주변에서는 이걸 많이 쓴다 그래요. 이거는 센텔라 트러블 나는 거. 들어봤어. 센텔라. 이걸 많이 쓰는데 저는 요즘에 이거 써요. 미백. 미백에 관심이 너무 많아져. 저도요. 진짜. 그러니까 하얀 사람들 너무 부러워. 잡티 이런 거 너무 고민이라서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에센스가 두 종류인데 앞에 쓴 거랑 뒤에 쓴 거랑 좀 느낌이 또 다르죠? 네. 근데 앞에 콩 에센스는 뭔가 속수분을 쫙 잡아주는 거고 뒤에 쓴 거는 그냥 뭔가 로션 타입? 느낌을 로션 타입 쓰고 나서 피부 완전 다르다. 네. 뭔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느낌이야. 맞아, 지금 딱 그런 느낌이야. 뭔가 벌써 하얘진 느낌. 벌써 하얘진 느낌. 이건 제가 쓰는 젠소의 속눈썹 영양제. 우와,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속눈썹이 미친놈처럼 자라는 거예요. 애가 폭주하듯이. 아, 그래서 저 진짜 원래 속눈썹 진짜 없었거든요? 나 요즘에 진짜 많이 자라고 너무 잘 자라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도 알려주기 싫은 제품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점막에 거기다 바르는 거구나. 모근에다가만 이렇게 쓱 발라주면 끝. 요즘 눈썹도 없어가지고 눈썹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그리고 신기하다. 언더에도 바르면 끝. 저는 이빨 한 번 더 바를게요. 내일은 자라있겠지? 그리고 매번 쓰는 요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근데 얘는 수시로 제가 뿌려주는 애라서 그냥 마지막에 가볍게 뿌리고 끝! 어떻게 하냐면 눈 감고 T존 먼저 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V존 뿌려주고 뿌려주면 끝! 언니 거의 다 지금 세수했는데? 언니 얼굴 잠깐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저전다 했어. 오늘 광채 괜찮다. 이거 아니지? 언니 근데 그 진짜 그거 다 해봤어. 뭐? 그 신의 신에서 맞나? 아니야. 털이 나오게 나오네. 그 편집해. 가시다. 닮았어 진짜. 용감. 네 언니 그거 진짜 선물이야. 왜냐면 나는 또 내 돈 내 산으로 사가지고. 너무 좋아. 나는 집에 많아요. 오늘 에센스를 겟했네요. 겟했대요. 요즘에 쓰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뿌리고 그냥 샤워하고 나서도 뿌리는 헤어 퍼퓸. 어때요? 향 진짜 좋죠? 네. 얘는 바이레도의 요거 라튤립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인데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사실 보여주고 싶어서 아르투아의 라튤립 바디 로션이에요. 천사 연구소에서 파는 건데 루시라는 크리에이터가 얘를 마켓을 했어요. 이게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원 플러스 원에 2만 원 정도? 향을 맡아보면 방금 제가 뿌려준 라튤립이랑 똑같죠, 향이? 얘는 가격이 거의 돈 10만 원이거든요? 얘는 원 플러스 원이 2만 원이에요. 다른 회사 거. 다른 회사인데 향이 똑같아요. 우와. 괜찮죠? 우와.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이거요. 무조건이요. 향 진짜 괜찮죠? 네. 바디 로션으로 쓰면 괜찮아요. 제가 그... 향 좋다고. 이거 바르면 썸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구매하겠습니다. 이거 바르면 썸 타나요? 언니랑 저랑 연애를 할 줄 잘 몰랐어요. 뭐가 썸인가요, 여러분? 뭐가 썸인가요? 일주일에 세 번 연락하면 썸인가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야 썸인가요? 도대체 썸은 어떻게 타는 거죠? 아, 썸이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 연락하면 썸이냐? 아니면 하루에 몇 번, 뭐 아침에 연락해야 되는지 저녁에 연락해야 맞아, 되는지 맞아. 하루 종일 연락하는 건지 맞아. 잘 몰라요. 썸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삼기다가 뭐지? 삼기다가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에 단계가 삼긴다. 우리 삼기다.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삼기는 건 뭔지, 도대체 뭐가 썸인지. 연락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주말에 보면 썸인 건지, 평일 반 썸인 건지. 어떡해. 설렌다. 언니가 왜 설렌다. 언니 라틀리 사야 되겠다. 네. 저 이거 바르고 썸 탈래요. 썸 타고 싶어요. 갑자기 눈물 기운. 아니다, 이제 여름 지나면 겨울이다 바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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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떨어졌다. 응?
언니랑 자주 만나가지고 도대체 뭐가 썸인지 90분 토론하는데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했어. 연애란 무엇인지. 맞아.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을 했다. 잘했다. 사랑을 했다. 잘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물랑이들. 우리 물랑이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